우선 고창 발사믹의 품질은 너무 좋아요. 부분자가 포도보다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요즘 이 바쁜 현대사회에 누가 그걸 다 듣고 있겠냐고. 이게 우리가 하려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이자 목적이자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나온 디자인을 조금 공개해보자면 짠! 네? 아니 지난번에 식초 도시로 선정된 고창에서 온 발사믹 그걸로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만들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기획하고 디자인을 하고 마케팅을 할지 이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브랜딩 기획이에요. 이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기획했는지를 좀 말해주려고 해요. 이 발사믹이 갖고 있는 문제점 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고창 발사믹의 품질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발사믹이 뭐냐면 원래 포도를 이제 와인을 만들어서 그 와인을 오래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근데 이거를 더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면 그게 우리가 아는 발사믹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태리의 모데나 지방에서 만드는 그 전통 발사믹이 만들어진 형태인데, 고창은 포도를 대신해서, 고창이 복분자가 유명하잖아요. 복분자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서 그거를 숙성시켜서 발사믹을 만드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게 오크통을 사용했다면 여기는 초항아리라고 항아리에다가 이 식초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천연 발효로.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상업용 발사믹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그 숙성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발사믹 이 브랜드는 2년 동안 그 천연 발효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초항아리에서 숙성을 하는데, 거기다가 분자 원물 자체가 포도의 7배나 비싸요. 복분자가 포도보다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포도보다 4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품질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포도로 만든 발사믹이랑 복분자로 만든 발사믹을 먹어봤는데 두 개가 맛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발사믹인데 포도로 만든 거는 살짝 조금 더 시큼하고 그 발사믹 특유의 그런 약간 한약재 같은 향이 좀 있어요. 복분자 이 발사믹은 좀 더 당분도 많고 조금 더 새콤달콤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요즘 이 바쁜 현대사회에 누가 그걸 다 듣고 있겠냐고. 이거 약간 그런 거잖아. 왜 우리 들깨 칼국수집 가면 들깨의 효능 해가지고 들깨에 대한 쭉 있고, 오리고기집 가면 오리의 효능 해가지고 오리 쭉 있고, 그걸 요즘 사람들이 그걸 누가 읽고 있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어. 지역 특산물에.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시는 그 여자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지역 특산물은 뭔가 계량한복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역 특산물 하면 우리가 직접 사 먹기보다는 엄마가 사다 주면 우리가 먹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직접 이거 갖고 싶어서 좋은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 특산물이고 좋은 품질을 강조하기보다는 시선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하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칠판. 다시 돌아온 칠판. 수업 시간입니다. 시즌 1에서도 기억나죠? 네. 내가 브랜딩 할 때 가장 강조했던 세 가지가 뭐예요, 성주 PD? 복습해봅시다.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 그치,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지. 그 페르소나를 먼저 생각해볼게요. 페르소나는 브랜드에 대한 정의야.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실제로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페르소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페르소나를 정의할 때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해요. 우리 발사믹 브랜드의 키워드가 뭘까? 저는 첫 번째는 유니크함이었어요. 그 고체 발사믹이고 구슬 발사믹이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발사믹이다 보니까 특별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니크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니크를 정했고, 두 번째가 새로운 산미. 산미라는 게 이제 신맛을, 사월니스를 산미라고 하는데, 신맛 산미 하면은 좀 시큼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세계적으로는 산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음식의 밸런스를 맞추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서 중국 음식에 식초 안 들어가는 건 되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산미는, 이 우리 복분자 발사믹은 새콤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사믹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새로운 산미를 소개한다. 그래서 새로운 산미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의 비옥함. 고창이라는 지역이 돌을 심어도 감자가 난다는, 땅이 비옥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서 유니크한 형태의 새로운 산미를 소개할 수 있는 자연의 비옥함을 담은 브랜드라고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정리를 했어요. 이걸 보는 사람들도 만약에 브랜드를 정의할 때 페르소나를 생각하기 어려우면 키워드를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아, 이 브랜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브랜드를 정의해야 되는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목적. 저는 목적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미션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전은 내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발사믹 브랜드의 목적은 새로움을 탐닉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안해서 새로운 산미를 소개하는 거, 이게 저희 목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경험을 소비하는 세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발사믹을 사용해봐 라고 제안을 해서 이 새로운 산미를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미션, 외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비전은 뭐냐? 내적인 거. 지역 특산물의 한계를 깨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 목적까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럼 마지막 오겠어요. 컨텐츠죠. 퍼스널 브랜딩에서의 컨텐츠라는 거는 개인의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라든지 뭐 블로그의 글 혹은 유튜브 영상, 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칼럼을 쓴다던가 개인이 만들어내는 이제 컨텐츠들이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컨텐츠예요. 그러면 브랜드의 컨텐츠는 뭘까? 물론 브랜드들도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컨텐츠도 만들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브랜드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패키지,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소비할 때 하는 것들, 그게 다 모든 게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의 상품, 패키지, 뭐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컨텐츠들, SNS 컨텐츠도 있겠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뭐 브랜드에서 뭐 팝스토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브랜드를 만드는 컨텐츠인 거죠. 그러면 브랜드 기획이 됐으니까 이제 진짜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상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보여줬던 구슬 발사믹, 발사믹 비네거, 고체 발사믹 이 세 가지. 이 브랜드 기획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리서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세대들은 어떤 브랜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리서치를 쭉쭉 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나이스웨더, 가로수길이나 성수동에 있는 그런 편집샵들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 그로서리를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컨셉으로 정한 게 아메리칸 빈티지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 특산물 하면은 그 개량 한복스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복분자, 천연 발효, 초항아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역 특산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손이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역 특산물이더라. 아, 품질도 좋네. 그렇게 해서 구매 전환이 더 잘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었어. 비주얼 컨셉을 정하고 나서 여기에 각 제품마다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캐릭터들을 우리는 복복스라고 부를 거고 이 캐릭터들이 각자 자기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좋은 점을 소개하게끔 그 나중에는 뭐 이런 걸로 뭐 카드 뉴스를 만들 인스타툰을 만들 수도 있고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귀엽겠다라는 기획을 했고 여기서 이름을 정했는데 고체 발사믹, 구슬 발사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촌스러우니까 아예 이름을 발사믹 비네거, 발사믹 블러, 발사믹 펄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네이밍을 해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비오케이 비오케이 복복. 복복은 우선 처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부르기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복복의 복은 복분자의 복을 이제 두 번 반복해가지고 복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천연 발효를 할 때 나오는 소리가 뽁뽁뽁뽁뽁 이렇게 거품이 나면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뜻하는 거기도 하고 심지어 복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라는 뜻인데 초 만드는 그 공장에 갔는데 그 새콤달콤한 향이 이렇게 그윽하게 퍼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브랜드 이름으로 복복이 딱 좋겠다 해가지고 복복이라는 네이밍을 지었어. 그래서 우리 복복의 메시지는 복복 will make your life tasty. 복복이 너의 삶을 더 맛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새로움을 탐닉하고 경험하는 세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안해서 새로운 산미를 소개한다. 이게 우리가 하려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이자 목적이자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브랜딩 기획 단계를 좀 얘기해봤고, 혹시 이거를 보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 목적, 콘텐츠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브랜드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딱 브랜딩 기획을 들으면 좀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디자인을 조금 공개해보자면, 짠! 요게 내가 얘기했던 그 복복의 복분자 발사믹 비네거, 얘는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게 블럭이고, 얘는 이제 복복의 그 구슬 발사믹, 그래서 이 아이는 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복복의 세 가지 상품의 디자인은 이미 완성된 상태고, 그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해보려고. 그거 모아두세요? 먹어볼래요? 제가 금방 탄산수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발사믹 비네거, 이거 사면은 이렇게 푸어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꽂으면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따를 수가 있어. 탄산수를 이렇게 넣어요. 얘를 이렇게 타먹어요. 예쁘다. 꽤 많이 타시네요? 응. 그래도 안 쉬어요. 새콤달콤하게 맛있어. 맛있어요? 먹어봐요. 작가님 먼저. 작가님 먹어봐요. 네. 괜찮죠? 달죠? 진짜 달아요. 맛있죠? 에이드 같아. 홍초 생각하시면 좀 다를 겁니다. 홍초랑 달라. 생각보다 안 시고. 그쵸. 네. 식초 안 갔죠. 저는 이걸 에이드로 되게 잘 먹어요. 아까 실패에 쓰신 것도 그렇고. 엔젤님 스타일? 아, 내 스타일이지. 아메리카 빈티지 하려고 그냥 엔젤님인데. 맞아. 나는 그냥 했어. 아, 내가 갖고 싶은 거 만들어야겠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만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더 귀엽고 갖고 싶게 소유욕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되게 디자인은 아직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여기 안에 숨어있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오늘 여기까지. 치얼스. 갑자기 생각난 거는 술에 타먹어도 소주. 소주에 타먹어도 진짜 소주에 타먹어도 진짜 맛있어. 아, 먹어보셨어? 네. 역시 진짜 맛있어. 술술 들어가. 난리나. 이거 아웃으로. 미쳐불어. 어우, 미쳐불어. 숙취도 없어. 어우, 발효돼가지고 안에서. 진짜.